역삼각형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일반적으로 턱걸이, 랩풀다운, 바벨로, 시티드로, 히바로 같은 당기는 운동을 합니다. 하지만 이거 뭐 무진장 당겨도 등 근육 자극은 모르겠고 뭐 팔 운동하는 날보다 팔이 더 펌핑이 됩니다. 효과적으로 등 근육을 사용하기 위해 광배근이라는 근육의 해부학적 기능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광배근은 겨드랑이 쪽 위팔뼈에 붙어서 얘가 이렇게 등짝에 아주 광범위하게 붙어 있습니다. 척추 곳곳에 붙고 갈비뼈에도 붙고 허리를 지나서 골반에도 붙은 정말 넓은 근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각도에서 팔을 앞쪽과 옆쪽에서 당기고 내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팔뿐 아닌 광배근은 허리를 포함해 골반에도 붙어있기 때문에 이게 당겨지면 이런 식으로 허리를 앞과 옆으로 구부릴 수도 있습니다. 광배근을 쓰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렇게 여러 가지의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여러 근육들이 그만큼 꼽사리를 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효율적으로 광배를 타겟하기 위해서는 이 광배근이 어느 관절 각도에서 가장 큰 저항이 걸리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한 모멘트암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광배근의 모멘트암 역시 똑똑한 박사형들이 연구를 해줬습니다. 이를 알기 전에 광배의 기능 중에 팔을 이런 식으로 내리는 것을 신전이라 하고 옆에서 차렷자세로 내리는 것을 내전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거대한 보디빌더들이 광배를 상부와 하부로 나눠서 운동하는 것과 같이 이 또한 근육의 부착 지점에 따라 상부와 중부, 하부로 나눠서 모멘트암을 조사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광배근의 최대 저항이 걸리는 신전에 관한 모멘트암의 각도는 상부는 45도, 중부는 30도, 하부는 60도에서 피크값을 보이며 이는 부위별로 강한 힘이 필요한 시점이 상중하 모두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90도부터 중부 광배의 모멘트암은 아예 사라지고 120도부터 상부 광배의 모멘트암도 끝나고 이때부터는 오로지 하부 광배만 그것도 아주 작은 힘이 요구됩니다. 즉 신전 시 120도 이상은 광배를 위한 운동이 아닙니다. 또한 보시는 것과 같이 상부의 모멘트암이 중하부의 모멘트암보다 더 높게 나타납니다. 이는 좁은 그립을 이용하면 나타나는 신전 운동은 중하부보다 상부 광배 트레이닝에 효과적이고 특히 45도의 범위를 지나칠 때 큰 힘이 요구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팔을 옆에서 내리는 내전에 관한 모멘트암의 각도는 각각 상부는 70도, 중부는 65도, 하부는 75도에서 피크값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각도가 커짐에 따라 점차적으로 모멘트암은 낮아지지만 신전과는 다르게 아예 0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로부터 우선 넓은 그립을 통해 나타나는 내전 운동은 전체 가동 범위 내내 광배근이 활성화됨을 알 수 있고 또한 내전은 신전과 반대로 상부보다 중하부의 모멘트암이 더 크기에 상중하 모두 운동이 되지만 굳이 따진다면 상부보다 중하부 광배 트레이닝에 효과적이고 특히 65도에서 75도의 범위를 지나칠 때 큰 힘이 요구됨을 알 수 있습니다. 광배근의 가동 범위는 거의 0도에서 180도까지 정말 큽니다. 하지만 광배근에게 실질적으로 정말 큰 힘을 요구하는 부분은 거의 팔이 옆구리에 가까워지는 범위까지 당겨야 합니다. 이는 만약 깔짝거리더라도 높은 각도 범위에서 깔짝거리지 말고 낮은 각도 범위에서 깔짝거리는 것이 더 효과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